안녕하세요. 방선지 칼리스입니다. 코로나19 이후에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짠! 이렇게 개인 가림막을 하나하나 다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쓰레기통을 바꿨어요.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해야 합니다. 여기 앉으면 이렇게 옆에, 앞에 다 막혀 있어서 기침할 때나 침이 튀지 않습니다. 간격을 아주 널찍널찍하게 띄었고요. 책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다니는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. 옆에 이름을 쓸 건데요. 자기 자리에 오자마자 앉을 수 있게 되었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